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자, 5단계 바덴포래요. 5단계 바덴포에서 1에서 5까지 이제 각 조의 명칭을 쓰고 각 조의 주된 역할을 쓰시오 그랬네요. 자, 우리 한번 5단계 바덴포예요. 현무호무호죠. 자, 그리고 반송. 내부 반송이 첫 번째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2차 침전지에서 반송슬러지 어디로? 현기조로 들어가는 게 이게 5단계 바덴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명칭 1 현기조, 2 무산소조, 3 호기조, 4 무산소조, 5 호기조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각 조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현기조에서는 뭘 하나요? 인을 방출을 하죠. 그 다음에 무산소조에서는 뭘 하나요? 탈지를 하고 질소를 제거를 해요. 근데 이 제1무산소조 같은 경우에는요, 요첫 번째 호기조에서부터 반송돼서 내부 반송으로 들어오는 그 물질을 뭐 하는 거예요? 탈지시켜주죠. 그래서 1호기조에서 내부 반송돼 혼합액의 탈질과 질소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호기조는 뭘 해줘요? 우리 호기조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잉과잉 섭취가 일어나죠. 혹은 잉과잉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잉과잉 흡수, 질산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 무산소조에서 역시 탈질과 질소 제거가 일어나고 호기조에서도 질산화와 잉과잉 섭취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호기조에서 또 역할이 있어요. 여기가 호기조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2차 침전지에 디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호기성 상태가 되거든요. 얘가 만약에 현기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슬러지 탈질이라고 뭐 탈질이라고 슬러지 무상 일어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슬러지 벌킹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현기, 침전지의 현기화와 슬러지 부상 등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에는 폐수 중에 지금 인산염을 소석해를 주입을 해서 화학 침전법으로 제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침전 제거하는 거죠. 그때 지금 유입 처음에 인산염 농도가 10이고 나중 농도가 0점이니까 요거에서 1번에서 2번 빼준 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폐수 유량이 주어져 있고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제거되는 인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지금 제거되는 농도 얼마 제거됐어요? 처음 들어오는 농도 10이었는데 나가는 게 0.2였죠. 그래서 10에서 0.2 빼준 만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포 데이니까 부하죠. 그러니까는 뭐를 곱해주셔야 돼요?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하면 부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유량을 곱해줍니다. 자,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미리그램이죠. 그래서 우리 미리그램을 뭘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킬로그램은 10의 6승 미리그램. 그다음에 여기는 큐빅미터, 여기는 리터. 그래서 1큐빅미터는 1000리터. 이렇게 하면 리터, 리터, 큐빅미터, 큐빅미터, 미리그램, 미리그램 없어지고 우리가 구하는 킬로그램 퍼 데이로 나오게 돼요. 자, 계산하시면은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19.6이 나와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요, 19.6kg per day. 역시 단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제거 시 소요되는 COH2OH2의 양을 구하래요. 자, 여기 보니까 반응식에서 보면요, 지금 3, PO4 3-. 그러니까 세 개의 PO4 3- 인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PO4 3-지만 이 중에 지금 인을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인을 붙였습니다. 세 개를 제거를 할때 CaOH2는 몇 개가 들어가냐? 자, 우리 CaOH2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Ca2+와 EOH-가 되죠. 그러니까 CaOH 2가 하나 들어가면 Ca2+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Ca2+ 앞에 지금 개수가 5가 있다는 얘기는요, 요거 대신에 CaOH2도 역시 얘 3개 없을 때 5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인이, 지금 요거 인의 우리, 원자량이 얼마인가요? 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주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인 같은 경우에는 31이에요, 원자량이. 그러면은 3 곱하기 31g에 인을 없앨 때 지금 CaOH2는 5 곱하기, 요거의 분자량 계산하면 얼마예요? 칼륨 40에. OH가 17이죠?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74가 되겠네요. 5 곱하기 74g에 뭐가 필요해요? CaOH2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인값이 19.6kg/day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CaOH2의 양도 똑같은 단위로 X로 해서 제가 kg/day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각선으로 같으면 되죠. X는 3 곱하기 31 분의 5 곱하기 74 곱하기 19.6kg/day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 77.98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넣어줘야 될 CaOH2 양도 77.9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 문제. 이번에는 침전 슬러지 함수율이 95%고 비중은 1점이고 재용에는 안 되더라. 그때 발생되는 침전 슬러지 얼마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뭐를 제거를, 지금 뭐가 생겼냐? 요런 침전 슬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먼저 얘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구하고 나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TS가 되는 거예요. 생긴 게. 그러면 TS를 가지고 우리 함수율을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슬러지가 얼마 발생했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그 식으로 여러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번 식을 지우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식이에요. 3번 식. 자, 지금 우리 제거해야 될 PO4 3마이너스 인. 요게 지금 3개 제거하면 침전물이 한 개가 생기죠? 그래서 3PO4 3-P를 제거할 때 CA5PO4 3OH 요게 한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얼마 제거했어요? 19.6kg/day를 제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생기는 침전 슬러지 역시 이번에는 요거를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까 X라고 했으니까 Y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2는 얼마? 3 곱하기 개수가 3이니까 2의 원자량 31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1 제거할 때 요거에 우리 분자량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칼슘이 40짜리가 5개 있고 우리 PO4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2는 31이고 산소는 16짜리가 4개 있고 요거를 또 전체 3을 곱하고 그다음에 OH 다음에 17이죠. 요거 다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엄청 크네요. 그죠? 502가 나와요. 502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역시 우리 뭘로 비례식으로 y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y는 우리가 이제 침전되는 고형물을 구해 보시면 3 곱하기 31분의 502 곱하기 19.6 단위는 kg per day가 되는 거야. 근데 요 y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엔 TS라 그랬죠. 그죠? TS예요. 그러면은 이 Y를 구했는데 우리 바로 슬러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TS에서 슬러지는 어떻게 가요? TS에서 슬러지는. 자, 함수율이 지금 95%래요. 그럼 슬러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수분이 95%니까 나머지 5%가 누구예요? TS죠. 그래서 이렇게 TS와 슬러지의 비율을 또 계산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와요? 침전 슬러지량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슬러지의 양의 단위가 뭐가 돼요? 킬로그램 퍼 데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는 큐빅 미터 퍼 데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우리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부피 큐빅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때 들어가는 게 비중이 1점입니다. 비중 1점이라는 거는 1큐빅 미터에 1.2 톤이죠. 그래서 1큐빅 미터에 1.2 톤은 1200kg이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로 킬로그램을 부피로 바꿔주시면 슬러지에 침수 슬러지에 부피가 나오죠?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1.76이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위는 주어져 있으니까 숫자만 1.76 이렇게 정답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